우울증의 극복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김순현님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분이 이렇구나. 이때까지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거를 이제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기니까, 생기의 본질이니까 꺼졌던 유전자가 팍팍 이제 켜지신 겁니다. 자, 뭐 여러분이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보셔서 다 이제 아시겠지만, 아시는가요? 안다고, 아신다고 칩시다. 아시겠지만, 모든 질병은 다 유전자의 문제다. 우울증도 예외 없이 유전자의 문제야. 그래서, 우리 뇌세포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참 우리를 창조하실 때, 행복하라고 창조하신 증거가 나타나 있어. 그게 뭐냐? 뭐가 증거냐? 우리 뇌세포의 유전자를 이렇게 쭉 공부를 해보면 행복 물질을 생산하도록 각종 유전자를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이 생각해 보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얘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두꺼비 알죠? 두꺼비. 이제 사람들도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잖아. 그렇죠? 아, 맛있다.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걸 먹으면 다 행복한데, 두꺼비는 맛있는 거 먹어도 행복 안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뚜껑이 모션이야, 모션. 그러다가 이제, 저기, 잠자리가 한 마리 앉았어. 혀를 쫙 뻗어가지고, 이제, 먹었어. 그럼 맛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웃기라도 해야 되는데. 안 웃어. 이 애들은 행복 물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우리 인간은 참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짜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 행복 물질을 생산하는 우리가 행복을 느끼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그 유전자. 아들을 행복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자, 행복하기 위해서는 불안하면 안 돼요. 그렇죠? 불안하면 하나도 행복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부정적인 일이 생기더라도, 좀 두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불안하지 않도록 마음이 평안하도록 하는 물질. 그 물질을 아까 말씀하신 그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입니다. 세로토닌. 세로토닌. 이 물질은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평안을 줘. 그 다음에, 뭐, 마음이 편하고 그래도, 잠을 자야 돼. 그렇죠. 이 잠 못 자면 이거 참 고민이에요. 그래서 잠을 자야,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숙면을, 잠을 잘 자야 이게 행복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시면 참 괴로워. 이제 잠을 자게 하는 물질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멜라토닌. 이런 물질은 수면 혹은 숙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음의 평안, 불안하지 않고 잘 잘 자고만 가지고는 뭐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 좀 기쁨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 엔돌핀이라는 물질을 하나님이 생산할 수 있는 엔돌핀이라는 물질을 사용해서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이런 물질이 뇌세포에서 생산이 돼야 우리가 아 편안하다. 남들은 아 무서워 불안해. 그래도 나는 잘 될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잠도 잘 잘 거고. 그리고 꽃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아 이쁘다. 향기를 맡으면 아 여러분. 여기 이 꽃 향기 좀 맡아보세요. 네. 요즘 장미꽃에서 여러분 이런 향기 못 맡습니다. 향기가 별로 안 나요. 꽃집에서 사는 꽃, 그 장미꽃들. 그런데 이게 우리 저기 뒷마당에서 이 본부장이 키운 거거든. 그런데 향기가 아주 좋아요. 그죠? 아, 이렇게 이 맡으면 그냥 미소가 절로 지어져. 아, 이렇게 돼. 이거를, 이런 향기도 화학 물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화학 구조를 가진 화학 물질을 생산하도록 꽃을 만들면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 있을까? 엔돌핀이 나올 수 있을까? 또 저 꽃 향기를 맡으면요. 동시에 뭐를 느껴요? 아, 편안하다. 아, 좋다. 이거를 교묘하게 화학물질, 그러니까 그 화학물질이 우리 코 속으로 들어와서 자극을 하거든요. 이 후각신경을. 그러면 그 자극할 때 화학물질 구조를 어떤 식으로 만들면 우리가 평안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아시고 다 미리 어저께 제가 거북이에게 해드렸잖아. 그렇죠? 그것처럼 다 준비해 두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아 기쁘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마음 편하고 잠 잘 자고 기쁘고 그러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뭐, 이 정도면, 뭐, 더 바랄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네? 없어요. 네. 좀 더, 근데 우리는 더, 이 정도면 더 바랄 게 없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이 정도까지는 안 돼. 네. 자기가 창조하신 인간들을 이 정도보다는 더 기쁘게 해주고 싶어. 더 행복을 느끼게 하죠. 그래서 이제 무슨 물질을 만들었냐면 CCK라는 물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만들었어요. 이 CCK라는 물질이 옛날에는 십이지장에서만 생산돼 가지고 담낭을 수축시키는 그런 물질일 뿐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보니까 뇌에서도 CCK가 생산이 돼요. 근데 이 CCK가 생산이 되면 만족감을 느껴요.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에서 뭐예요? 만족해요. 옛날에 제가 이제 의사 하면서 이제 돈을 막 벌 때, 그때 이제 그 돈을 벌어 보니까요,
자꾸 욕심이 생겨서 더 벌어야 되겠다, 더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주식 투자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뭐, 투자하는 게 이제 머리에 꽉 차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내느냐. 이거 연구하는 게 이제 머리에 꽉 차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헷가닥 해버렸어요. 다이아몬드에 투자를 하래요. 다이아몬드에. 그래서 그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에 투자를 하려면 내가 다이아몬드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여러분 그 시계 수리공들이 끼는 그거 있잖아요. 이게 또 이렇게 탁 끼고 탁 보면 확대돼서 이렇게 보면 그게 필요해요. 다이아몬드 투자를 하죠. 왜? 다이아몬드를 딱 보고 그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예. 예. 그래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딱 검사하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에서 중요한 게, 이 흠이 있냐 없냐. 그게 이제 중요하고. 두 번째, 색깔이에요. 다이아몬드가 탄소 원자가 꽉 이렇게 결정체를 이루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이 결정체가 얼마나 잘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색깔이 다르더라고. 그 제일 좋은 색깔이 시퍼런 색깔이야. 그 다음에 이제, 싸구려 다이아몬드는 노란색도 나고, 분홍색도 나고, 그래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끼고, 다이아 반지 해샀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손이 착 움직일 때 햇빛을 받아가지고, 색깔이 반짝하면 저 싸구려요. 다 예, 네, 몰랐죠.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그 의사하면서 돈 벌 때 그랬어요. 돈은 막 굴러 들어오는데, 예. 네. 이게 자꾸 투자를 해서 더 벌려야 돼.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를 자꾸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건 완전히 다 손해봤어. 근데 이제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뉴스타트를 시작했잖아요. 이제 병원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 만나서 뉴스타트 시작한다. 그때 이제 KBS에서 제가 유명 이제 인기가 올라가니까 한국에서 환자들이 미국으로 많이 왔어요. 근데 그때는 그 뭐 뉴스타트 하려고 미국 오시려면 그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부부가 오면 천만 원 깨지는 거야. 아시겠죠? 항공료하고 뭐. 그래서 그때는 다 돈 있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아주 부유층의 여자 같아요. 중년 여인이 탁 왔는데 번쩍하는데 이야, 이거 비싼 다이아몬드야. 이거 딱 보니까 다이아몬드 막, 이 알도 큼직한 거야. 딱 보니까, 적어도 다섯 캐라트는 되겠더라고요. 야, 그래서 뭐, 제가 오래간만에 그, 색깔이 아주 비싼 색깔을 봐가지고, 야, 돌이 아주 좋은 돌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인상을 꽉 쓰고, 탁, 그, 반지를 보더니, 때려!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일곱 캐라트 해달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다섯 캐라트밖에 안 해줬더니, 세상에, 네, 세상에, 뭐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 만족이 없어. 행복하지 않아. 그 ECCK가 생산이 안 되면,
만족이 없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 다섯 카라트는 불행하고 여섯 카라트는 조금 덜 불행하고 일곱 카라트가 돼야만 행복하다. 이거 문제 있지 않아요? 문제 있죠, 그렇죠? 이런 행복은 행복일까요? 사실 아니야. 왜? 이 물질에 내가 이게 얼마나 비싸냐? 얼마나 비싼 걸 내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복이 결정된다면 내 행복이란 것은 이건 뭐예요?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거라면 이거 별로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CCK가 안 나오는 사람들은 이 행복이 항상 상대적 또는 비교적 행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반지가 일곱 캐럿이라도 그 여자가 그래서 행복했다 이거야. 아, 내가 일곱 캐럿이야. 이거 얼마짜리야? 그런데 어디 파티에 갔더니 번쩍하는데 뭐요? 보니까 저건 아홉 캐럿이야. 그러면 즉각적으로 그 행복이 뭐예요?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상대적 행복, 비교적 행복.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행복을 비교적 상대적으로 보는 아주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있다면 무슨 적이라야 돼? 절대적이라야 돼. 절대적이라. 그래서 뭐 때문에 이렇게 우리 많은 한국 사람들의 행복이 이렇게 상대적 비교적 행복으로 추락해 있을까? 절대적 행복이 뭔지를 잘 몰라. 이제 절대적 행복이 뭔지를 모르면 거기서부터 우울증이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예. 네. 왜? 나보다 더 비싼 거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내가 우울해져. 행복이 도망가.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어떤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 절대적 행복.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불행해지는 그런 비교적 행복, 상대적 행복이 아닌 어떤 절대적 행복이 없는 것이 그것을 내가 느껴보지 못한 것, 그것이 이제 우울증의 씨입니다. 아시겠죠? 그 씨. 여러분이 방금 우리 김수년 씨의 간증을 들었는데, 네. 여러분, 왜 그 자기를 거의 죽이던 우울증부터 자유하게 되었을까? 절대적 행복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 절대적 행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 거구나? 생명이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거를 이 절대적 가치를 발견한 거야. 그 이상은 있을 수 없어. 여러분, 뉴스타트의 승리자들은 이 절대적 가치를 내가 와, 나는 이제 가졌어. 나는 이제 알았어. 예. 네. 이것이 극치야. 그렇죠. 더 이상의 것은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무엇이, 이 세상에 무엇이 생명보다, 그 무조건적 사랑보다, 진선미보다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절대적 행복을 느끼도록 유전자로 프로그램을 짜놨습니다. 자, 이제 CCK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만족감. 자, 또 뭐 만들어 놨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강의 도중에 잠깐 말씀드린 게 있는데, 네.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순현 씨는 기억나요? 네, 많이 들었는데, 그래요. 자, 세로토닌, 멜라토닌, 엔돌핀, CCK, 그 다음에, 도파민, 맞아요. 도파민. 예, 네. 도파민. 도파민은 뭐 하는 물질이라고 그랬습니까? 우와! 이라고. 예. 네. 박재성 선수, 슛! 꼬링! 우와! 네. 이게 억제할 수 없는 이 기분. 그러니까 엔돌핀은 잔잔하게 기뻐요. 도파민, 샤! 하고, 우리를 춤추게 만드는, 그리고 로맨틱하게 만드는, 그런, 그래서, 이제 뉴 스타트를 이제 하시면은, 여러분 부부 사이가 도파민 만들 만큼 로맨틱해져야 돼.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잘 안 됩니다. 그럼 일단 뽀뽀부터 하면 돼. 뽀뽀가 안 됩니다. 왜 안 돼? 쑥스러워서. 네? 그거 쑥 누르면 어떡해? 예. 네. 그리고 일단 딱 하면 기분이 확 달라집니다. 예. 네. 아시겠죠? 아주 표정이 아주 뭐 로맨틱해졌어. 지금 남편이 뽀뽀하는 장면을 지금 상상하고 있는 거야. 예, 이왕 그런 김에 한번 합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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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오셔. 어, 아, 경상도 사나이가 뭐 못해. 자, 오세요. 자, 지금 상상하고 지금 얼굴이, 아, 상상만 해도 너무. 오케이. 자, 자, 일어서. 일어서. 자, 로맨틱하게 해요. 자. 아, 보세요. 좋아 죽을라 그래 지금. 예. 조금만 용기를 내면 돼. 조금만. 예. 조금만. 조금만 이 성의가 있어야 돼. 아시죠? 이 경상도 사람들은요, 이 마음은 있는데도. 성의를 안 보이는 것이 남자답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동물들이에요. 희한한 동물이에요. 마음은 있어. 그런데 실제로 이 성의를 보이면 안 된다. 왜 안 되게? 성의를 너무 보이면 겨오른다. 겨오른다. 아니죠. 그래서 성의를 참 안 보여. 그래서 저는 이 성의를 보여야 되는구나. 이거를 제가 깊이 깨달았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강의를 했냐고 하면 경상도 사나이는 사랑이 많다. 사랑이 많다. 그러니까 이 물병이 경상도 사나이입니다. 경상도 사나이는 이 물병 이 물이 사랑이라고 합시다. 물이 꽉 차서 많아. 근데 이제, 사랑, 물은 사랑이고, 이 물병은 경상도 사나이고, 이 꽃은 마누라야. 자, 그래서 경상도 사나이는 항상 이 물병은 물, 꽃 보고, 마누라 뭐라 그래요? 내 사랑 많대. 나 사랑 많다. 사랑 어딨냐? 사랑이 어디 있는데 그럼 이 안에 안 있나?
이 안에 있다. 그러면서, 그런데 꽃은 자꾸 시들어. 왜? 안 부어주는 거야, 이거를. 맞죠? 예. 이게 이제 경상도 마누라들이, 마누라들의 이제 고민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물 많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예. 뚜껑을 뭐예요? 열고, 뚜껑을 열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열고 말을 하라 이 말이야. 말을. 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부어주면은 꽃이 핀다 이거지. 아시겠죠? 그 이게 사랑의 원칙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뚜껑을 열고 붓는 것은 성의가 필요. 성의가. 그 제가 이 원리를 깨닫고. 야, 나도 성의를 좀 표시해야 되겠는데. 이게 쑥스러워서, 이게, 이런 걸 처음 깨달아가지고, 이걸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집사람은 내 아내를 정말 그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성의를 표해야 되겠는데, 이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이 실제로 그렇게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 정신님을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예, 탁, 그런 놀라운 아이디어를 줍니다. 그런 걸 영감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영감이 탁 왔어요. 하!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하도 물을 안 부어주면, 여자들은 자꾸 남편한테 뭐라고 물어요. 당신 나 사랑해?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경상도 남자들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야. 알겠지? 모르나, 너? 여기 있다고! 탁!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이제, 당신 나 사랑해? 탁! 그래요. 그 제가 그 영감대로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보, 있잖아. 나는 이, 자꾸 눈이 깜빡거리는데 이 깜빡거리는 게 너무 싫어. 왜 그래? 왜 그러실래요? 깜빡거리는 동안 당신을 못 보잖아. 이제 이 말을 했는데 제 몸에서 뭐가 돋게? 닭살! 이 닭살이 바로 쑥이거든. 그걸 극복하라 해야 그거까지 그거 무슨 닭살 무서워서 내가 마누라 유전자 켜지는 말을 못 한다는 건 이거는 누구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말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부터 해방하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 말 한마디 듣고 들은 후로 그 다음에 뭐 별로 자주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 한마디를 해놓으니까 그게 한 15년 전에 한 말인데. 그거를 아직도 기억하고, 예. 그저 틈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박사님은 눈 감는 시간도 아깝다 카더라. 아, 그 한마디 해가지고 굉장한 뭐예요? 효과를. 그렇게, 내 아내는 그렇게 행복하게 해줬다. 여러분은 옆에서 들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옛날에요. 제가 7살, 8살, 9살 그때 이제 6.25 전쟁 때. 그러니까 1950년, 51년, 52년 그때 갑자기 요즘도 안 하는 짓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게 뭐냐? 새를 키우는 거야, 새.
십자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인고, 뭐, 그 왜 새를 키웠겠어요? 요즘 많이 키우잖아, 항상. 그때는 막 집집마다 새장이 있었어요. 그때요,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저 주위를 돌아보면 다 고통이야, 고생, 배고프고 막. 근데 왜 새를 키웠을까? 첫째, 아름답다, 이쁘다, 이거지. 그리고 새들이 어떻게, 특히 이제 인꼬가 아주 인기였는데, 왜? 인꼬가 자꾸 뭘 해? 뽀뽀. 이제 그거를 보고 유전자 켜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거 아니면 유전자 켜질 일이 뭐예요? 없어. 네. 그때 뭐 테레비가 있습니까? 뭐 즐길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힘들어. 네.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 서로 새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 그거를 우리가 간접 체험을 해도 유전자가 켜진다는 것을 이제 이런 설명을 그때는 아무도 해주지 않았지만은 하여튼 그런 뭐예요 느낌을 본능적으로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들끼리 뭐예요? 그 주위 환경 그 다 너무 나쁜 환경으로부터 유전자가 자꾸 꺼지니까 그래도 새장을 새를 보고 우울증 치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꺼진 유전자를 켜주면 우울증이 낫는데 그것은 결국은 진선미 아름다움. 예,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이 세상에는 예술이란 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게 사치 같지만은 실은 사치가. 그런데 요즘은 예술이란 것들이 다 변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 이상한 병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 정말 우리 그 알파파에 맞는 아름다움이 예술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술이란 게 뭐예요? 음악에 들으면 이게 도로 알파파에다가 베타파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거 가지고 뭐 세로토닌이 나옵니까?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까? 뭐 그런 게 없어. 그 애들이 막 전부 뭐예요? 게임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짜놓은 행복과 상관없는 삶을 자꾸 사니까 이런 유전자들이 작동이 돼 켜져서 이런 행복 물질을 생산해야 될 필요성이 이 삶 속에서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울증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울증이 넘쳐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 우울증을 극복하는 사람이 암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암에 걸려도 암에 걸렸다고 해서 죽는다는 건 아니거든요. 암에 딱 걸리면 사람들이 이때 우울증 막 걸리는 거예요. 아이고 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도파민만 해도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아 쾌감. 도파민, 쾌감. 기쁨보다 쾌감이 더 강력하죠. 자, 이 정도면 됐을까요? 이 정도만 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정도까지 행복하라 이거야. 아시겠죠?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물질이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옥시토신.
옥시토신. 영어로 쓰면 옥시토신. 이 옥시토신은 옥시토신이 뇌 세포에서 쫙 나오면 이거는 소위 극치감 또는 절정감이란 걸 느껴. 이거는 야, 막 내가 이 맛을 봤다면 막 지금 이 순간에 죽어도 뭐예요? 좋다. 이 옥시토신 맛을 보고 한마디 탁 하신 분이 있습니다. 공자 선생님이야. 공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상관없다. 그만큼 이 진리를 깨달은 그 극치감, 절정, 확 바로 이거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자 그러면 이 진리라는 건 뭐예요? 그 이제 절정감, 절정 혹은 이제 이 여자들은 이 절정감을 일생에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익으면 다다. 이 이상은 없다. 이런 거 느껴본 거 있어요. 예, 첫 애기 낳았을 때. 고통스러운, 그렇죠. 진통 끝에, 열몇 시간의 진통 끝에, 요즘은 뭐 진통을 전부 마취시켜버려가지고, 고통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 절정감이 약해. 아시겠죠? 그러면, 고통 끝에 드디어 막 진땀 흘리고, 막, 그러다가 드디어, 냐! 하고 태어났다. 그 핏덩어리를 뭐예요? 가슴에 안았다. 이거 이상 있어 없어? 이거 이상 없어. 돈 없어도 괜찮아. 그렇죠? 우리 집이 15평이라도 괜찮아. 꼭 80평, 100평이 아니라도 돼. 이런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 행복. 이거는 다른 거하고 비교할 필요가 뭐예요? 없어. 그럼. 이제 그 기쁨.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인간이 이제 그게 바로 모성애로 촉발된 그 절정감인데. 왜 절정감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절정감은 상대방으로부터 요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한다거나 그러면 절정감은 그러니까 절정감이라는 것은 전혀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어 없어. 지금 이 핏덩어리한테로부터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핏덩어리를 내가 내 목숨까지라도 어떻게 바쳐서 내 사랑을 어떻게 100% 줄 수 있는 대상이야. 그 대상이 딱 생겼을 때가 절정감을 느끼는 데. 예? 그러면서 이 옥시토신은 이 끊을 수 없는 그 유대감. 그러니까 우리 김수년 씨가 그렇게 울했던 것도 딸을 잃고 그 사랑을 줄 뭐예요?
세상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확 무너진 거예요. 그거를 대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랑을 줄 대상이 있을 때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수밖에 없으셨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왜? 하나님이 아무도 창조 안 아이고 창조해 봐야 이 자식들이 또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인 줄도 모르고 조건적이 어떻고 뭐 그래서 아주 자기들끼리 스트레스 주고받고 병나고 아 힘들어하고 보면 그때 되면 나도 힘들 거야 막 그러니까 막 아무것도 만들지 말고 혼자 있자. 하나님은 자기가 인간을 창조하면 고생 바가지로 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랑을 뭐요 무조건 없이 주기 위하여 창조하신 겁니다. 알겠죠? 제가 모션을 하니까 박수를 치시네. 그렇죠? 아까 자꾸 스파크 스파크 그러죠. 제가 이번 게임은 스파크란 말을 안 썼는데 그 스파크 그러니까 깨달음이 번쩍하고 온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스파크라고 안 그러고 찌지직이라고 그랬습니다. 찌지직 하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이 스파크가 팍 그 새로운 깨달음이 탁 오면 공자 선생님처럼 나는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 나는 행복을 맛보았다. 이거예요. 행복을 맛보았다는 것은 결국은 생명을 맛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이 상대적 행복 때문에 상대적 행복이 행복인 줄로 알고 있으면 다 우울증 걸립니다. 왜? 잘 사는 사람들 저렇게 잘 사는 거 보면 우울해야 안 해? 제가 굉장히 우울했었습니다. 미국에 처음 가가지고 이제 제가 미국 갈 당시에 그때가 1970년대 제가 미국을 갔는데 그때 뭐 벤츠 차라는 건 대한민국에 한 대도 없었어. 그 당시에 이제 뭐 세나라 뭐 코티나 뭐 포니 뭐 이런 차들만 굴러다니고 그때 이제 진짜 돈 많고 폼 잡는 사람들은 도요다에서 나오는 크라운이라는 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꿈은 크라운이었어 그 당시. 내가 크라운이라도 한번 타보고 죽어야 될 텐데. 예. 근데 미국 가니까 크라운도 아무것도 아니야. 와, 삐끗 번쩍한 차가 되면 그게 벤츠래요. 이 벤츠를, 그걸 내가, 과연 내가 의사로서 성공을 해가지고, 벤츠를 살 수 있는 정도로 성공을 해가지고 저 차를 뭐 타보고 죽는다면 눈을 감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벤츠를 보면 한편으로는 캬, 좋네, 정말 멋있네. 그래서 엔돌핀이 살짝 나오다가도 슬퍼져요. 왜? 혹시 못 타면 뭐예요? 인생은 실패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이 상대적인 행복을 추구했다 이 말이에요. 벤츠를 사야 내가 뭐요? 행복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사랑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요,
한국의 문화는 우리 아버지는 빌딩 유리창 청소부다 이런 말을 못 하잖아.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그냥 빌딩 청 유리창 청 닦는 청소부면 유리창 닦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그러나 나는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빠만큼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나도 우리 아빠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행복해.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학벌 그다음에 뭐 가문 그렇죠.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키까지 이래 가지고 행복을 딱 비교적으로 정의를 해놓고 거기에 안 맞으면 나는 뭐예요? 나는 불행하다고 내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라. 나는 행복 안 해. 봐. 우리 아파트 20평밖에 안 된다고. 나는 불행한 거야. 100평 정도 되면 진짜 행복하고 적어도 50평은 돼야지. 이렇게 행복을 절대성을 부여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사랑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얼마나 그 아기를 딱 태어났을 때 나는 이 아기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뭐예요? 있을 만큼 모든 나의 모든 것을 준다.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맛볼 때가 최고예요. 그러면 그 무조건적 사랑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그 무조건적 사랑이 그 사랑이 사람으로 변화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말로만 한 문장으로만 알고 있어봐야 진짜 행복이 뭔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주고 이걸 잘 읽어봐라.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배워봐라. 그래서 너희들이 그 한 줄 한 줄 속에 있는 사랑을 맛보게 될 때 꺼졌던 유전자들이 뭐요? 팍팍 켜질 것이다. 예. 네. 그럴 때 그것은 딸의 사랑에도 비유할 수 없고, 인간의 사랑에 비유할 수 없는, 내 어머니의 사랑에도 비유할 수 없는 최고의 극치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 즉, 죽은 자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그런 그 모든 것을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부활시킬 수 있는, 이런 사랑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저도 그 조건적, 상대적 행복이 행복이라고 딱 정해놨기 때문에 미국서 벤츠만 쳐다보면 좋기도 하고 뭐예요? 고통스럽기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훈련이 끝나고 이제 독립해서 개업을 딱 시작했어요. 그 제가 무슨 결심을 했냐면, 제가 67년 졸업생이에요. 1967년 졸업생인데, 67년 동기생들이 70명이 졸업을 했는데 거의 60명이 미국에 갔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참 심각한 두뇌 유출이죠. 왜? 그때는 한국서 뭐 의사 해봐야 별 볼 일 없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 의사 시험 쳐가지고 붙으면. 그래서 그때 서울의대 연세의대생들의 대부분은 다 미국 가버렸어.
군대 군 복무 딱 마쳤다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67년 동기생 중에 이상구가 제일 먼저 벤츠를 산다. 목표를 딱 줘. 그런데 개업을 했는데요. 환자가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외국인들이 개업을 하면 참 그렇게 쉽지 않아요. 뭐 미국 사람들도 백인을 다 선호하고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데 환자가 막 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좀 뭐가 있잖아요. 구라가 있잖아요. 막 좋은 뭐 나쁜 말 하면 구라고 좋은 말 하면 뭐예요? 설득력. 그렇죠? 당신은 좋아질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치료를 할 텐데 이렇게 치료하는 이유는 이러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자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설명을 친절하게 쉽게 해주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고 그 설득력이 있을 때 가장 잘 회복이 돼요. 예. 네. 그러니까 막 소문이 금방 퍼지더라고. 그러니까 이 백인 환자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돈이 막 벌리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딱 개업 시작한지 제가 한 5개월 만에 벤츠를 사버렸어. 와. 예. 그래서 제가 너무 빨리 사가지고 그 벤츠를 못 타고 댕겼습니다. 왜 못 타고 댕겼나? 아니 백인들이 질투할까봐. 저 자식이 말이야. 한국 사람이 턱 여기 오더니 이제 그 제가 이제 알러지 전문의로 이제 개업을 했는데 알러지 전문의는 산부인과 의사, 외과 의사, 내과 의사 뭐 이런 피부과 의사들이 다 뭐예요? 보내줍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막, 보내주면 환자들이 왔다가 이제 저를 만나보고 나중에 자기 산부인과 의사한테 돌아가서 뭐라 그래요. 땡큐. 그렇게 좋은 알레르기 의사를 소개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자꾸 환자를 보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막 성공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의사들 환자 안 보내주면 개업이 안 되는 거예요, 알레르기는. 그래서 제가 벤츠를 너무 빨리 사가지고, 타고 다니면 의사들 뭐라, 그 의사들은 벤츠 못 타고 다녀. 그러면, 자기들은 말이야, 지금 10년, 20년 개업해도 벤츠 못 타는데, 아, 저 코리안이 와가지고 5개월 만에 뭐예요? 벤츠 샀다 이렇게 되면 좀 별로 제 개업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꼭 숨겨놓고 못 타고 차고에 넣어놓고 맨날 바라보기만 했다니까. 만지고. 그래서 이제 일요일마다 타는 거야. 그거 타고 출근은 못 해. 다른 의사들 보니까 병원 주차장에 세워놓으면 다른 의사들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씩 일요일에 타고 탁 나가면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 벤츠가 지나갈 때마다 선망의 눈으로 보면서 좋겠다. 너무 좋겠다. 그런데 저도 이제 탁 제 벤츠를 일요일 날 몰고 나가면, 그 미국 사람들이 제가 쳐다본 것처럼, 제 벤츠를 쳐다보고, 좋겠다. 그런 눈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했어요. 예. 아, 근데 미국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아세요?
지금 나는 지금 바짝 긴장을 해. 잘 모르겠어. 혹시 보는지 안 보는지 보려고. 안 봐야지, 새끼들은. 미국 사람들은, 너 벤츠 샀냐? 참 좋겠다. 축하한다. 그러고 끝이야. 나는 벤츠 못한다. 그러나 나는 뭐예요? 행복하다. 이 이식이에요. 그게 기독교 문화입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지만은 아직도 그 차원까지는 못 갔어.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천국에 가도록 되어 뭐요? 있다. 그러니까 막 이 세상에서 막 크게 막 부럽고 막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신앙 속에서 여러분은 절대적 행복, 즉 절대적 사랑이 절대적 행복이거든. 그 절대적 사랑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다 가지면 이제 스트레스가 없어. 그건 안 보는 거예요. 이 쪽을 받아 제 자식도 안 보고. 그러니까 갑자기 나는 벤츠를 타면 남들이 쳐다보고 부러워할 줄 알고 샀는데, 그러니까 부러워 안 하니까 안 행복하더라고. 무슨 행복이 이런 행복이 있어요? 남이 부러워하면 행복이고, 남이 뭐 그거 대수냐? 그럼 안 행복해. 그럼 열받아.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벤츠를 몰고 다니면서, 나는 굉장한 행복을 기대하고 벤츠를 사서 몰고 다니는 별로 안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에 가면 이 벤츠를 몰고 가면 행복할까? 그래서 딱 생각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가야 돼. 그리고 한국 사람들 중에 동창회에 가야 돼, 동창회. 동창회. 이 벤츠를 몰고 동창회를 가야 되는데, 동창회 하겠다는 연락이 안 오는 거라. 옛날에는 동창회장님이 동창회 언제 한다고 편지를 하면 그 별로 기분 안 좋았습니다. 왜? 우리는 뭐 아직 돈도 못 벌었는데, 자기들 뭐 돈 벌어가지고 막 폼 잡고 해산고 에이. 그 동창회 한다는 편지 오면 에이. 그런데 벤츠를 딱 사고 나니까 동창회를 좀 빨리 가고 싶은데 왜 거기 가야 행복하니까. 이야 이상구 벤츠 샀네. 이게 이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없다고 해서 불행하다는 거 이것도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불행 때문에 우울증 걸린 사람들 많습니다. 그건 우울증 걸릴 올바른 이유가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나 허탈해지는 거야. 왜? 남들하고 비교해서 나 내 꼬라지 봐. 이래가지고 우울증이 쫙 빠지는 거야. 여러분 이래서 우울증에 빠지면요 치매 같은 것도 빨리 와요. 예. 네. 이래서 내가 진정한 그 절대적 행복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래 가지고요. 아 이게 동창회 갈 때가 됐는데 예. 네. 이 편지가 안 와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편지가 다 오세요. 야, 동창회 하는구나 하고 편지를 딱 뜯어보니까 이번 동창회는 사정에 의하여 안 한대요, 안 해. 와, 벤츠 사가지고 동창회 안 하기 때문에 열받은 거야. 유전자 팍 꺼져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한 6개월 후에 크리스마스 때쯤 가서 할 예정이다.
아이고, 6개월을 또 기다리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12월 17일인가, 이제 어떤 아주 돈 많이 버는 우리 선배님 집에서 이제 동창회를 한대요. 우리 집에서 한 1시간 걸리는데. 그게 어디냐면 LA의 그 팔로스 벌데스. 예, 팔로스. 아주 부자들이 사는 아주 멋있는 동네. 그래서 이제 동창회 이제 7시부터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동창회 가면 주로 한 30분 늦게 도착하던 놈이 그날은 40분 더 빨리 도착해. 왜 그렇게? 자리를 잘 잡아야 돼. 차를 세워야 되는데, 딱 그, 우리 선배님 집 뭐요? 들어가는 입구에 딱 세워야, 다른 동창들이 다른 데 세우고 지나가면서, 이야, 이거 누구 차까? 이래야 이제 좀 봐야잖아요. 그렇다고 가서 자리는 최고 자리를 잡았는데, 차가 안 보여. 왜? 너무 어두워. 12월 달이니까. 해가 너무 빨리 쳐버렸어. 이거 완전히 헛수고네.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선배님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 아까워. 왜?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내 차가 벤츠라는 거를 뭐요? 알아야 내가 이때까지, 예? 지금 8개월, 9개월을 기다린 보람이 있지. 예? 여러분, 그게 행복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는 벤츠 사고도 불행한 거야. 남이 부러워해 줄 때까지 불행한 거야. 아시겠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죽치고 기다렸어. 또 이제 12월 달이니까 그 동네는 좀 더 추운데 뭐예요. 썬덕썬덕.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상구야, 너 뭐 하냐? 그게 이제 성령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럼 상구가 뭐라 그래요? 거부하는 거예요. 묻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거부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아시죠? 성령께서 이제 그만 먹어라 그런 거예요. 가만 계시라고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한 30분 기다리니까 뒤에서 차가 한 대 오는. 내 바로 뒤에 탁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도 방금 도착한 척하면서 문을 탁 열고 나가는데 깜깜해서 아무 누군지 모르겠어. 그런데 무조건 반갑게 인사했어요. 안 보여도. 그런데 그 차에서 딱 내리는 놈이 누구냐 하면 우리 동기생이야. 67년 동기생이야. 뜻이 탁. 야, 이상구, 야, 이거 벤츠 아니야? 그랬더니, 그때부터 행복하기 시작. 예? 야, 이 새끼 돈 벌었구나. 상당히 배가 좀, 뭐요? 아픈 듯 해요. 그러니까 배가 아프니까, 또 나는 행복하더라고. 그 왜 남이 배 아파야 행복할까? 여러분, 이게 아주 나쁜 짐이야. 그렇죠? 이게 악령의 행복입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빠져 계시지 마시라고. 네. 이 세상 삶이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허무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식이 아주 김새는 소리를 한마디 하는 거야.
이제 그때는 미국에도 벤츠가 요즘 뭐 벤츠 요즘 많죠. 그때는 그게 1973년, 74년도니까 그때는 벤츠가 되게 그 당시에는 비쌌고 살 사람들이 안 사 못 샀어요. 그때 미국 사람들 수입도 뭐 그렇게 요즘처럼 막 많지도 않고. 아, 그때 이제 미국에서 수입된 벤츠가 450, 280 이렇게 됩니다. 그 이제 450은 이제 8기통이고, 그건 제일 비싼 거고, 280은 6기통이고, 꽤 싸다고. 아, 이 자식이 턱, 이제, 선배님 집으로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280이지, 그래. 아, 김 팍 샜어. 난 450인데 말이야. 450 샀다고요. 그래서, 아니야, 450이야. 탁 그랬더니, 이 자식만 너무 놀래. 진짜 450이야. 그러더니, 도로 차한테 가더니, 확인해보니까 450이거든. 와, 이 자식이 막 배가 굉장히 아픈 모양이야. 와, 450이구나. 그런데 이 상구는 행복의 절정을 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선배네 집에 들어갔는데, 동창들이 도착할 때마다 우리 동기생이 이 선전부장 역할을 해주는 거야. 아, 이 새끼 벤츠 샀다고 말해. 그랬더니, 동창들이, 야, 너 빨리 샀네. 와, 돈 벌었구나. 야, 선배님들 이 자식, 행복! 그러다가 이 자식이 이제 화장실로 갔어. 뭐 큰 거 하는 모양이야. 안 나오는 거야. 아, 동창들은 자꾸 오는데 선전부장이 없어져. 그래서 저는 화장실 문을 자꾸 쳐다보고, 세상에, 이래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허무하게, 아무 내용 없이, 의미 없이, 그렇게 살다가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허무한 인생이고, 그것은 우울증 안 걸려도 언제든지 우울증 걸릴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렇죠. 절대적 행복.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것은 그런 상대적 어떤 행복하려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그건 돈이 많아야 될 거. 뭐 이제 이런 조건적으로 행복을 자기 머릿속에서 구상해가지고 살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 유명한 미국의 생리 심리학자, 요즘은 심리학자가 마음만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 생리학도 연구. 왜? 생리가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심리가 또 뭐예요? 생리에 영향을 미친다. 그게 바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단 말입니까? 뜻에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리 심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사이콜로지라고 그래요. 이 바이오 사이콜로지스트 한 분이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연구를 해보면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우울증도 많고, 그 다음에 병에 잘 걸려. 면역력이 약해. 그런데 자기가 행복하다는 사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정반대야.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문제는 뭐냐?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람들과 같이 면역력이 약하고 병에 잘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왜 그럴까? 그렇죠.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면.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아하. 행복의 종류가 있겠구나. 어떤 행복은 행복다운 행복이 아닌 행복. 그게 무슨 행복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으신 상대적, 비교적, 조건적 행복이죠. 절대적 행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느끼는 행복이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조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왜 행복하다는 사람 중에도 병에 잘 걸리고 우울증에 잘 걸린 사람이 있는지. 그래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모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0명이 모였어. 모여서 이제 피를 다 뽑았어요. 피를 다 뽑고 그 피를 뽑아서 이 T세포를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해내서 T세포의 유전자 상태를 조사를 해봤죠. 그런데 행복하다는 사람들 중에 한 3분의 2는, 3분의 2는 T세포 유전자가 다 켜져서 면역력이 강해. 그런데 행복하다고 하면서도 유전자 꺼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하고,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들만 켜져가지고, 자꾸 염증 수치가 높고, 면역력은 약하고. 그러니까 병이 잘 생기는 거야.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왜 이런지를 알아내야 돼? 다 행복하다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당신이 행복한 사람들인데, 당신들이 그 행복, 나는 왜 행복하다는 그 이유를 좀 써라. 뭐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써라. 여러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행복하다고 하면서 면역력이 약하고 병 잘 걸리는 사람들의 그 행복관이 달라. 이 사람들의 나는 행복한 이유가 뭐냐? 나는 돈이 많다. 나는 돈이 많기 때문에 여행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고, 돈이 많으니까 여자들도 많이 따라다니고, 내가 얼마든지 골라잡을 수 있고, 얼마든지 맛있는 비싼 음식 먹을 수 있고, 다 뭐요? 그런 거를 행복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뭐라고 불러야 되는 것들이요? 아, 술도, 비싼 꼬냑, 돈 걱정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비싼 술 먹을 수 있고, 친구들하고 파티를 열어서 기분 좋게 지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는 사람들은 다 그래. 그러면, 근데 행복하다면서 건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난 경제적으로는 좀 부유하지 못해서 불편해도 참 우리 가족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정말 나는 우리 남편으로서 만족합니다. 내 아내는 정말 나밖에 없다. 나는 참 우리 아내 같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하다면서 유전자 꺼져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볼 때는 행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배운 대로, 지금까지 배운 대로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왜 그런 행복, 상대적, 조건적 행복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전자가 안 켜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들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 술 먹고 춤추고 잘 놀고, 그랬는데, 뭐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 이거야. 뜻이 없다, 이거야.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는데? 의미의 뜻에 반응하는 유전자야. 이게 의미가 있어야 돼. 아, 뭐, 돈 많으니까 여자들 줄줄 따라서 뭐, 얼마든지 이쁜 여자들하고 골라서, 뭐, 그래서 뭐, 술도 뭐.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들은 자기들은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은 행복이 아닌 거야. 뭐예요? 쾌락에 불과해, 쾌락. 쾌락을 행복이라고 오해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시겠어? 그래서 나는 그 돈 많은 사람들처럼 쾌락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악령에 완전히 뭐요? 속았다 이 말이에요. 네, 악령은 쾌락을 행복이라고. 아시겠어? 자, 그래서 쾌락을 추구할 하기보다는 뭐예요? 절대적 진리, 선미, 그 무조건적 사랑, 정말 예수님처럼 이 땅에 와서 쾌락을 즐기고 가신 분이 아니야.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세상에 우리 인간을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절대적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바치고 가신 분이 되어요. 그래서 우리 김수년 씨처럼 그 죽을 뻔한, 거의 죽어간 상태의 우울증에서 그 하나님이,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드디어 그 무조건적 사랑에 성령이 들어오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이제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복음 성가가 있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내 성모법도 바꿀 수 없네. 영숙을 내세신 오락하신 내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쾌락인데 쾌락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노래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 가슴속에서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